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제17기 S24배 고교 동문전 8강전 보내드립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1국 한철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 경기를 장식하게 될 팀은 검정고시와 설림 인터넷고입니다. 우승한 경력도 있고 경험이 많은 두 팀인데 어떻게 보면 서로 잘못 만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근데 8강전이니까요. 네. 뭐 1차전에 안 맞는 게 다행이고요. 네. 뭐 추첨이니까 뭐 어떻게 네. 할 수가 없고요. 근데 뭐 검정고시하고 설린 인터넷고는 한번 우승을 했는데 아 약간 그 층이 두터운 건 검정고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네. 51대 49 정도니까요. 뭐 네. 5대 5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설린 인터넷고는 좀 여성 파워를 믿어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뭐 예, 전효진, 장윤정 선수가 있는데 네. 어떤 선수가 나올지. 그 한 선수가 두 번 나오고 두 선수가 한 번씩 나올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조합으로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대회 정보와 대진표 보고 오겠습니다. 제17기 S24배 고교 동문전입니다. 본선 32강 토너먼트 3판 2선 승제. 1국과 3국은 3인 릴레이, 2국은 2대의 연기 바둑입니다. 네, 각 팀 25분 타임아웃 제고요. 1분 미만은 5집 공제, 3분 초과는 시간 패입니다. 우승은 500만 원, 준우승은 300만 원입니다. 자, 이제 남은 팀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주고, 경성고가 올라갔고 8강의 3경기 중앙고 진출이 놀라웠습니다. 네, 중앙고 진출이 윤여석 사범 얘기하면 예. 뭐 중앙고 선수들이 너무 날랐다.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네, 기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한데요. 강팀 중앙고를 꺾고 준결승에 올랐고요. 이제 8강 마지막 경기 남겨놓고 있습니다. 설린 인터넷고 대 전기 우승팀인 검정고시의 대결입니다. 고교 동문전 이벤트입니다. 바둑TV에서 그날 최고의 장면을 직접 촬영하셔서 아래 보이는 번호로 응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로 상대가 강팀인 걸 아는 만큼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많이 출전하면요. 네. 그 긴장보다는 그날 모여서 동문회 화 네. 그런 데 더 중점을 두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이거 이제 방송 모니터 하면서 아주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네, 이기면 중앙고다. 중앙고하고 중앙고는 뭐 되게 네. 약간 좀 달라요. 그래도 조금 낫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자, 이 두 팀 이 8강과 4강 목표는 아닐 텐데요. 자, 여기서 한 팀은 꺾어 내려가게 됩니다. 과연 어떤 팀이 진출할 수 있을까요? 1국 대국장에서 선수들 만나보시죠. 제17기 S24배 고교 동문전 8강입니다. 자, 이제 한 고비 더 넘기면 준결승입니다. 8강 4경기 1구 검정고시 대 설림 인터넷고의 대결입니다. 네, 이영남 선수입니다. 검정고시 대표 선수인데요. 열심히 두겠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대회 참가 소감이 재밌다. 기풍이 네. 평범한데 한국 외대에도 뭐 아주 든든한 버팀목을 하는 선수입니다. 지방에서도 자주 보면은 부부가 같이 대회를 참석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설린 인터넷고의 김영민 선수입니다. 네,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죠. 예, 그 전투적인 기풍인데 풀릴 땐 잘 안 풀릴 때는 예, 이분 얘기입니다. 떡수. 예. 안 풀릴 땐 떡수. 모두가 다 그렇죠. 그렇죠. 떡수니까 네. 안 풀리는 거. 반대가 됐어요. 네. 자, 1국입니다. 첫 번째 대국 3인 릴레이로 펼쳐집니다. 25분 타임 아웃제입니다.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영남 선수가 1국 첫 타자로 나왔기 때문에 심상치 않았는데요. 역시 그렇습니다. 검정고시 오더 이영남, 문영근, 이호용 선수. 아, 무조건 1국을 잡겠다. 자, 설린 인터넷고는 김영민, 김영준, 백은항 선수로 이뤘습니다. 네, 네, 뭐 검정고시는 에이스 조합이고요. 설린 인터넷고 등학교는
예, 전유진 선수나 장윤정 선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예, 약간 쉬는 라운드입니다. 이겨도 이기면 좋고 예, 저도 본전이다. 네. 이영남 선수가 두는 그 하변의 포시는 괜찮아요. 근데 그거 지금 하변의 여기를 지킬 수도 있고요. 예, 이쪽으로 가도 됩니다. 여기로. 아, 뭐 AI 공부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그 나오는데 이제 여기를 지킨다면 이 정도 지키는 자리인데 과연 어떻게 할지. 어, 돌 소리가 아주 딱 소리가 났죠? 네, 네. 경쾌한 소리가 났고요. 경쾌한 소리 났다는 거는 이제 네. 고기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고, 요거는 그 약간 상대방을 현혹할 때 쓰는 상수의 수법인데 여기 붙이고 젖히는 게 보통입니다. 아, 요거 하나 하고 어깨 짚는 것도 좋은데. 보통 네. 이렇게 한 칸으로 중앙 뛸 때 타이밍일 때가 많은데요. 네, 지금 딱 하고 어깨 짚으면 안성맞춤이 되거든요. 네. 한 방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 어디 한쪽을 밀지를 않고 협공했습니다. 안 놀아주는 게 최선입니다. 예, 거기 두든지 이거 두든지. 예, 둘 중에 아무데나 둬도 예, 여기만 안 하면 돼요. 아, 네. 저건 좀 완착인 것 같은데. 좌상귀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걸까요? 아, 지키는 수는 저수가 맞긴 만데요. 네. 그거는 이제 이쪽 돌이 있으니까 이 손님 모시러 가야죠.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했어야 됩니다. 귀를 좀 등한시해야 되는데 두 군데 좋은 자리를 뒀지 않습니까? 흙이. 네. 그 바둑팬 여러분은 이 수는 배우실 필요가 전혀 없는 자리 같아 보여요. 그게 막아줬다면 이제 백의 의도에 걸려들 수 있는데 손을 뺐고요. 이영남 선수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상대 선수를 좀 방심한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약간 그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영민 선수의 감각을 보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김영민 선수가 이수를 네. 뛰면 아 이제 이제 최고인데 네. 이걸 뛰느냐가 문제죠. 근데 돌 놓는 매무새가요. 네, AI가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AI가 좌표를 제대로 안 찍을까요? 네, 잘못하면 에러가 나기 쉬운데.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우하기 백이 한 칸 뛰었을 때처럼 좌하기도 흑이 한 칸 뛰니까 백이 바로 붙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뻗는 것보다 예, 젖히고 단수 모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모양이 이렇게 하고 이거 씌워버리면 아 책에 있는 대로 이거 뛰는 수가 좋거든요. 좌변의 흑 한 점보다는 좌하기 네 점이 더 급하기 때문에 그곳을 먼저 움직일 텐데요. 네, 이걸 둬야 돼요. 아이고. 오, 여기 들여다봤다는 건 악수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갑자기 악수 퍼레이드가 나오는데요. 네, 악수 대퍼레이드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백이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 자주 나오니까 일부러 설명드리면. 이거 이을 때 이거 뚫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끊으면 이걸 젖힐 때 응수가 곤란합니다. 단수 몰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거 몰고 또 이렇게 하고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거 또 막히는 게 선수가 돼요. 그러니까 예, 못 끊는 거거든요. 이 들여다보는 수만 없으면 못 끊습니다. 아 그러면 그 악수 때문에 계속 악수를 둘 수밖에 없었고 아 김영민 선수 초반 감각 행마가 정말 좋았는데 약간 꼬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 자체는 잘 됐죠. 네. 이 백이 요 이거 굳힌 거 있지 않습니까? 굳힌 거하고 이 뛰어 들어가는 거 이런 세 수가 사실은 조금 좀 파격적인 수거든요. 근데 김영민 선수가 잘못했다 그러면 요 빠져서 요 들여다보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흙이 매우 잘못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3대 1 정도니까 흙이 유리하죠. 잘못된 게 3대 1.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걸 뛰어나가면은 가장 좋다고 AI는 설명을 하는데, 이런 선은 저 우리 바둑편현님께서 이제 아유 저러면 이제 작품이 약간 버렸죠. 이거 씌우는 것 같은데. AI 블루스팟이 어딘지. 자, 씌우진 않고 좀 낮게 깔았는데요. 자, 과연 이수로 제압이 될지. 아, 이거는 참 안 붙이나요? 이거 하나 붙여놔야 되는데. 좌변은 백의 진영으로 완성이 됐지만 상변부터 우변까지 흙의 모양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근데 요수는 이렇게 씌우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네. 요건 뭔가 좀 그 많이 흔히 보는 수법은 아니니까.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요게 이렇게 밀고 이거 막으면 이거 뛰어나가면 부도난단 말이에요. 이수가 있어서 제가 요거 하나 붙여놓으라는 건데. 이건 뻗어야죠, 뭐. 이건 뻗어야 됩니다. 아, 치받으면 무리일까요? 치받으면 끊기는 네. 수가 생기잖아요. 네. 저쳐 있고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흙이 이거 밀고 지금 나가도 됩니다. 예. 그러면 백의 이수가 약간 어정쩡해요. 아유, 이거 완착인데요. 먹을 게 없어요. 예, 살아있는데 이거 두는 건 끝내기입니다. 자, 이거 붙이면 이게 조금 애매해요.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할지 그냥 이렇게 할지는 조금 애매한데. 무조건 요건 대부분은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쪽 꺾기를 못 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자리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좀 끊기지 않으니까 여유를 찾을 수 있죠. 나중에 밀면 막아주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여기 이거 움직이는 수가 AI 브루스팟인데요. 네,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쪽에 뒀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있는 거하고 이게 매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보세요. 그럼 백이 차단하려고 할 텐데요. 네, 차단을 만약에 했다고 치면 아, 이거는 이제 가정법이고 이거 수읽기 할 때 이렇게 있고 이걸 끊어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네. 아유, 이건 너무 좁은데. 자기 집을 이렇게 지키는 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벼랑과 AI가 화를 내잖아요. 0.1집. 아, 더 입체적으로 키웠어야 됐을까요? 아, 여기는 지킬 데가 없습니다. 네. 이런 걸 자작가라 그래요. 지키는 건 이쪽 지키는 게 더 낫죠. 지킨다고 하면. 그 아주 좋은 바둑을 순식간에 예. 이거 움직이는 수도 있고 이거 들어갔으면 아주 곤란한데. 이 집 부서지면은 여기 또 부서지는 게 있기 때문에 백집이 눈에 보이는 건 없단 말이에요. 오, 그건 FM이에요. 이게 잘 둔 수입니다. 이거는 잘 둔 수예요. 자, 이렇게 둬서 가와 나를 맛보느냐. 초반전 5분 남았습니다. 자, 백집을 키울지 아니면 우상의 흙 모양으로 침투를 할지. 이건 족보에 있는 수인데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깨로 가든지. 약간 이건 모시로 가야 됩니다. 아, 그거 아니, 약간 뭐 어떻게 그 힘을 줘서 두는데 그 그럴 듯해요. 네. 이미 들어간 이상 움직이긴 해야 하고요. 네, 이거 치중해야 됩니다. 이거 치중해야 돼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거든요. 일단 이건 치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거 밀고 들어오면은 봤고요. 그죠? 뭔가 그 돌에 그 힘, 커브를 넣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 이영남 선수가 임자 만났는데요. 그러니까요.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살 순 있을까요? 살자고 하는 건데, 근데 약간 아유 그걸 손 빼버려요? 이렇게 상변 연타가 되면. 근데 그 충격적이진 않아요. 너무 가까워가지고. 묘기 부리는 것 같은데요. 아니, 묘기만 부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두면 이렇게 하겠다는 뜻인데. 네. AI 블루스팟은 어딘지 볼까요? 그렇죠. 위로 이어야죠. 제가 봤는데요. 위로. 왜냐면은 밑으로 하면은요. 끼우 있는 게 아이고 이거는 또 작품 버렸습니다. 하하. 작품을 그렇게 아이고 이거 한 대 맞으면 아픈데. 이왕 잡는 거 아예 넘어가서 잡으면 안 됐을까요? 그 수가 더 좋죠. 근데 좋은 득점 계획을 죄다 좀 약간 근데 뭐 이게 별게 없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또 이거 몰면 이때 또 이게 따야 되느냐 이게 또 아이고 저걸 패를요. 이영남 선수는 왠지 칠 것 같았어요. 아이고 그걸 또 이건 노마크 거는... 찬스인데 이건 이쪽으로 뭐 똑같거든요. 아 좀 억울한데요. 저기 저 상변의 흙 모양 저거는요 매화 육궁이네요. 원래 이게요 이렇게 따면 이렇게 씌우는 자리거든요. 근데 씌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씌우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손해가 하나도 없어요. 요로 몰면 따내도 손 이 돌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그럼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꽝이에요 이렇게. 잘 나가다가 약간 이상한 데 빠졌습니다. 이런 수가 날리는 수예요. 안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자리를 두면 두면 여기는 다 악수입니다. 결론은 돌아 백이 조금 좋게 됐네요. 네, 돌이 부딪히니까 영남 선수가 득점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아까 이거일 때 이쪽을 중앙을 잇고 전원 사살 작전을 갔어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할 게 별로 없는 자리인데요. 계속 이쪽을 근무합니다. 초반전요 10초 하나 둘. 자, 흙이 전체적으로 두텁긴 한데 우상기가 많이 부서졌습니다. 초반전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검정 고시는 1군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김영민 선수가 잘 지켜냈다고 보여집니다. 자, 8강 4경기 1국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중반 시작하기에 앞서서 초반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백이 이렇게 유리하게 된 거는 사실은 이쪽 이수들은 지금 조금씩 잘못한 거거든요. 네, 흑이 이수 잘못했어요. 근데 흑이 여기서요, 여기서 아까 요 중앙으로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그걸 잘못해서 지금 역전된 거고요. 요거 단수 몰았을 때 패를 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열로 몰아서 패를 하면 아무 리스크가 없었는데 이걸 안 하고 여기가 너무 쉽게 되고 지금 백은 이쪽 있는 수가 이호등은 살았어요. 이거 막히니까 선수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로 살아두면 그 백이 지금 젖힙니다. 요거 밀리면은 좀 기분 나빠지는데 그럼 좌변에 여기 뚫는 거하고 여기 치중하는 수 과연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여기는 백이 둘지 안 둘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백 차례입니다. 여러 선택지가 있는데요. 어떤 곳을 선택할지 다음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고교 동문전, 8강전. 1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인 릴레이로 펼쳐집니다. 검정고시 설린 인터넷고 중장 출전합니다. 네, 검정고시 1국의 중장은 문영근 선수가 맡았습니다. 참고 또 참자. 저렇게 만들면 바둑이 고수가 됩니다. 네. 네, 전형적인 공격적, 복합적인 기세를 중시한다고 해요. 기세를 중시하는데 멘탈 관리 부족이라고 합니다. 모든 바둑인이 똑같은 얘기인데. 설린 인터넷 고입니다. 김영준 선수. 네, 인생을 해피하게. 장점은 없고 단점이 경솔하다고 해요. 기쁨은 전투요. 윤현석 구단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중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을 젖히기가 쉬운데 아, 그거는 그 하나 더 왼쪽으로 가야 돼요. 한 칸으로요? 네. 한 칸이 왜냐하면 이게 선수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밀더라도 이게 선수예요. 요거 좀 받기가 조금 그렇죠? 아직 좌하기의 흙이 완생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을 행만은 한 칸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영향을 주긴 하는데 네. 예, 그 득점이 조금 손해봤죠. 이렇게 삭감을 끊는다는 건 좌변을 줄 생각인가 봐요? 이건 날리는 수인데 지금 여기가 서로 급소예요. 이거 안 잡히거든요. 이거 딱 하는 순간에 집도 크고요. 이 전체 연결이 조금 거시기해지는데 이게 왜 이 호구 모양이 안 좋냐면요. 꽉 있는 수가 좋았습니다. 여기 들여다보면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들여다보면 이걸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차단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 그렇군요. 요수가 네. 선수예요, 지금. 3-3에 들어가서 살자 그러는데. 백이 지켰는데도 수를 내려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상대가 3-3 들어올 때가 항상 골치 아픈데요. 골치 아프죠? 제가 지도할 때는 빠지든지 젖히든지 하라 그러거든요. 이건 빠져서요. 살아야 이거 별로 낙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쪽 뒷맛은 없거든요.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맷집 되지가 않습니다. 자, 백이 받을 수 있는 수들이 보기가 몇 개 있거든요. 네, AI 선수는? 블루 스팟은 어딘지 볼까요? 항상 지금도 거기가 블루 스팟이죠. 네. 3-3을 들어왔는데도 손빼라고 할 정도면 정말 중요한 곳인가 봅니다. 자, 차단했고요. 근데 뭐
뻔할 뻔짜입니다. 이제 이걸 두고 뭐 이렇게 살자고 하겠죠. 이렇게 살긴 살았어요. 근데 요 집이 부서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것저것 하고 나면 요 뒷맛이 또 요거 요돌이 오면은 없어졌다고 봐야 되니까. 네. 젊은 기사들 얘기는 이러면 서로 퉁 치면 돼요. 네, 퉁. 근데 그게 그 표준어는 아니더라고요. 네. 흑이 수를 내긴 했지만 한 수를 투자를 했고 그리고 상변 뒷문도 열려 있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백도 충분하다고 형세 그래프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두는 네. 건 별 큰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저기 치받으면 둬야 되니까. 근데 이 자리를 누가 두는지 한번 보면은 흑백 백이 둘 가능성은 좀 적어 보여요. 흑은 거긴 쉽게 둘 것 같은데 이호영 선수 같으면 이걸 찾아낼지 모르겠지만 네. 생각해봐야 이거 시간만 좀 간 겁니다. 이렇게 둬야 됩니다. 이렇게 급소는 2의 2 자리입니다. 네, 2의 2 두면 완생인데 딴 데 두면 약간 문제가 됩니다. 딴 데 둬도 살긴 살았는데 문제가 이제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렇게 하고 이걸 두면 근데 이런 데 붙여서 수가 날지 몰라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 이 수가 제일 저 지금 저 차이는 우변에 그걸 꽉 있는 거 차이예요. 다른 데 두면은 이게 집도 커요. 이게 이거 두면요. 집도 큽니다. 흙이 안 받으면 막는 것도 선수가 되니까 흙집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충격적이죠. 네. 그리고 이런 데가 선수가 되잖아요. 예. 네, 지키는 수고 좁은 곳이다 보니까 백이 찾기는 어려울 것이고 흙은 막 훑어보다가 일단 단수되는 자리니까 충분히 둘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한 칸 뛰면서 상변을 삭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선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삭감보다는 이 돌 움직이는 걸 제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는 약간 제자리 뛰는 수예요. 별로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쪽이 흙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이 수가 괜찮아요. 네. 근데 안 막혀 있으니까 이 수는 네, 완착이라는 거죠. 자, 요거. 여기 그 바둑패널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호구 하잖아요. 상대방한테 호구 잡히기 쉽습니다. 그냥 꽉 있는 거. 자, 이게 화렴점정의 수인데. 지금 들여다봤는데도 역시 있는 게 급소고요. 그럼요. 여기를 네. 들여다봐서 이걸 뚫려고 그러는데 이거 있는 순간에 거진 살거든요. 그 단수 몰면 딱 되는데. 야, 이거 지금 핑계김에 이게 몰면 골치 아픕니다. 하나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집도 크고요. 이렇게 하면 또 이들 또 잡아요. 한 수로 여러 가지를 다 얻어낼 수 있는 곳입니다. 흙집이 커지고 백집이 부서지고 또 백을 전체 미생으로 몰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수 바뀔 때마다 세네 집씩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저 이렇게 튼튼하게 두기가 쉬워요. 근데 이 어느 때는 그렇게 하고 어느 때는 저렇게 하고 그게 뒷문이 열렸느냐 아니냐. 이거 요렇게 있어도 여기는 별로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거 탁 젖힐 때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둬야 되잖아요. 그럼 요 호구하는 수가 패가 되거든요. 그럼 상변 흙이 지킬 때에도 막는 것보다는 차라리 입구자로 물러나는 게 낫겠네요. 어휴, 정답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지키는 게 정답입니다. 네. 저기는 수로 서로 피장파장해요. 지금 이렇게 썩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키려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지키든지 여기를 하나 놔두는 게
적응에는 좋지만 이거 뭐 하나면 살았는데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행마의 요령인데 이렇게 한칸 뛰는 게 들여다봐줬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몰아야죠, 뭐 이건. 네. 몰면 뭐 그냥 이어주면 돼요. 중심 무너뜨리게 해야 됩니다. 아유. 자, 중앙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앙 흑돌 연결이 곤란하죠. 예,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가일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여기도 끊기고 이것도 끊기고 이거 움직이는 걸 방비한 건데 지금 점점 둬서 흙은 손해봤어요. 여기가 뚫렸으면 그냥 이런 데 들여다보고요. 이렇게 있고 요거 젖히기 전에 그냥 여기 따로따로 살면 되는데 이거 이상한 수입니다. 날리는 수잖아요. 이제 이거 나오겠다는 건데 낙이 없거든요. 이거 밀더라도 그러면 이 돌은 이제 지금 잡혔거든요. 네. 부분적인 건데 그 AI는 계속 우상기 쪽 가리킬 겁니다. 그렇죠. 예, 여기가 뭐 이건 도바야 꽝이다 이런 얘기죠. 실전 심리상 이거 받게 돼 있어요. 그 우리 바둑 두신 분들의 정체성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받아야 됩니다. 정체성이 달라요. 프로의 정체성하고요. 아마의 정체성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두 선수는 이미 중앙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계속 중앙 쪽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이거는 여긴 절대 둬야 됩니다. 이건 제가 절대라는 단어 썼지 않습니까? 이건 절대 놔야 돼요.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느낌에는. 이게 뒷맛이 고약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치받으면 지금은 안 되지만 이게 만약에 이게 근데 요수가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거 이렇게 해서 예. 지금 이렇게 해서 만약에 받아줬으면 축입니다. 이거 뒷맛이 고약한 거예요. 이거가. 이게 뭐 간질간질하지 않습니까? 중반전 5분 남았습니다. 이상한데 지금 김영준 선수가 이상한데 꽂혀가지고 파득이 열버졌어요. 계속 두긴 두는데 흙이 상변도 중앙도 제대로 연결된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폭탄 터질 것 같은데요? 여기가 이런 수가 있네요. 이렇게 찌르고요. 이렇게 단수를 먼저 치면 네, 먼저 네. 치고 이거 두지 않습니까? 이거 두면 난리 나는데요. 이거 못 둡니다. 주르륵 타고 가면 선수예요. 네. 이거 이렇게 돼서 선수고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건 거꾸로 잡히죠. 이제 이 수가 사라졌어요. 이제 이거 나오는 수가. 근데 이렇게 나오면 네.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거 그냥 다 막으면 이게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후퇴하면 그만이에요. 속으로 한마디 하면서요. 네, 잘 먹고 잘 사세요 하고. 겉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네. 흙이 뭐 연결하기 바쁩니다. 지금 돌소리가 기운차게 됐잖아요. 본인 좋다는 얘기인데 딱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두면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뜻. 네. 그래도 두 점이 요석인데 그대로 들어가면 100에게 좀 수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형세는 또 그렇진 않네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네. 지금 왜 그러냐. 이거 잡은 게 작았다는 거죠. 이게 잡기만 했다는 거잖아요. 연결만 된 거죠. 서로 핵심 포인트는 서로 못 집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오늘 봐도 여기까지는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지 않고 계속 미세한 형세를 유지하는데요. 네, 이거 늘면 되죠, 그냥. 근데 이건 선수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모양이 아주 고약해요. 그럼 요거 몰면 여기 뚫리는 게 좀 남았죠. 여기 이 돌이 살아가면 얼마나 배 아픕니까? 네. 좌변도 지키고 중앙도 다 가진 것 같지만 여기저기 깎이고 나면 남은 집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이거 깎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지금 우변 우상기 그 아까 AI 블루 스팟 있잖아요. 그 자리가 크기 때문에 이거 백이 얻은 거 가만히 보시면은 요 두 점 잡은 거 외에 뭐가 있나요? 살아간 거잖아요. 살아간 건 아무 때나 이으면 되는 자리고 요 하변이 좀 축소된 게 있죠. 흙이 한 거는 깎으면서 흙의 집이 좀 불어났고요. 네. 이건 그냥 이거 둬야 되는데 이거 몰면 큰일 나요. 이거 그냥 두면 되는데. 하변을 좀 더 들어갈 순 없는지 보고 있을까요? 네, 그 복은 있는데 남았습니다. 복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식기 전에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해놓고 그러면 여길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둬도 돼요. 이거 이렇게 몰아놔도 이렇게 둬도 이거 두고. 근데 여기부터 하는 게 수순입니다. 그럼 이건 이렇게 둬야 되죠, 이거. 이거 뒀다가 큰일 나죠. 늘면 되는데. 꼭 어려운 수는 아닌데. 그렇죠? 네. 중앙에선 돌이 부딪히니까 뚝딱뚝딱 빠르게 두었는데 소강 상태가 되니까 자, 이제 어떻게 둬야 되는지 중앙에서 10초. 네, 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면 중반 들어갈 때와 비슷합니다. 백이 근소하게 앞서 있고. 자, 이대로 종반 들어갑니다. 어떤 선수가 끝내기가 강할까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종반 남겨놓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전투가 한 차례 있었는데요. 어땠을까요? 네, 중앙 전투에서 지금 여기가 양팀 이 자리를 서로 못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전투에는 그 백은 이 두 점 잡은 거예요. 근데 아까 요렇게 지킨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맛이 뒷맛이 고약해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한 수에 제압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 집 차이는 여기 아까 그거에서 뭐 서로 뭐 별 볼 일 없다. 여기 두터운 거를 누가 먼저 두느냐. 그런 차이. 흙은 지금 하변을 뻗는 수가 일단 선수거든요. 근데 여기를 과연 누가 두느냐. 이걸 한번 보셔야 되고, 끝내기에서 이제 승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경계선이 확실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끝내기가 중요하겠습니다. 고교동문전, 검정고 시대에 설린 인터넷 고의 8강전입니다. 이제부터는 끝내기 승부인데요. 젊은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지금부터 집중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검정고시 이호용 선수입니다. 네,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하자. 네, 기풍이 오뚝이래요. 넘어져도 일어난다. 끈질김이 장점이고 단점이 급발진. 네, 참 92년생이면 네. 검정고시에서는 굉장히 어린 편이라고 볼 수 있죠. 아, 저희 고교동문전에서 어린. 네. 백은항 선수가 종장을 맡았습니다. 설린 인터넷고. 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영어로 끝까지 잘 써주셨어요. 끝까지 이기려고 합니다. 단점이 빠르게 두는 편입니다. 단점은 아닌데 빠르게 두다가 실수하는 게 단점이죠.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반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집중해야 합니다. 아이고. 바로 끊는 게 되나요? 아니, 끊는 건 되는데. 네. 아니, 지금 여기가 급소라니까요. 손해봤다는 얘기죠. 네.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손해다. 이거. 아유, 야. 그걸 그냥 몰았으면 좋았는데. 그냥 몰았으면 최고인데요. 그거 들여다봐 손해봤잖아요. 이 뚫으면 이게 잡혔잖아요. 아, 그러면 그 교환이 그렇네요. 앞치죠. 네. 아이고, 그것도 뭐예요? 중앙을 뚫어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흙이 살릴 수 있는 건가요? 아, 요거 들어가면 죽었죠. 이거 잡혔습니다. 이 한 장 잡혔습니다. 그럼 다시 잘 됐네요. 아니, 선수로 잡은 것 같아요. 이거 뚫으면요 이렇게 끊어져. 네. 손 빼면 이거 나와서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막은 수가 악수예요. 아이고. 당장 끊으려고 하는데 잘 안 끊기죠. 아, 손해 봤죠, 그러면. 네. 손해 봤어요. 아, 이거 그래서 이걸 접수증을 띄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차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거 끊어 잡고. 좋은 곳을 찾아내긴 했는데. 아니, 근데 그게 뭐예요? 나가면 이건 난리 나는데. 이거 이쪽 다 잡히는데요? 나가면 아래로 쭉 내려갈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 내려갈 수는 있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거 내려가잖아요. 같이 내려가거든요. 아, 단수치고. 아, 이쪽으로요? 안 될까요? 아, 되긴 되죠. 근데 요거 이렇게까지 후퇴를 해요, 일단. 그 후퇴를 하는지 이걸 젖히는 게 좋은지는 좀 봐야 되는데, 이거 젖혀도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요걸 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몰아야 되는데 중앙이 난리 나요, 이렇게. 네. 네. 이거 들 때 따야 되지 않습니까? 몰고 막으면 이 잡혀요. 아이고, 이건 뭐 난리 났는데요, 이건. 지금 이쪽을 이거 잡아도 늦어요. 이거 슥점 잡자는 수법이거든요. 자, 수를 내려가는데. 근데 이걸 이렇게. 네. 하면 지금 이거는 일단 끝났습니다. 이거 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끊어서 이거 잡아주면 이거 몰고 딸 때 이렇게 두루룩 해서 이 슥점 잡자는 거거든요. 중앙을 쌍립하면 될 듯 싶은데요.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중앙을 쌍립해서 여기를 끈으로 오면 이쪽 이제 이쪽 지켰다 그러고 여기를 몰고 요걸 몰고 가면은 이 한 점을 못 살려요. 그리고 이거 타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까 여기를 안 해놨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이거 대책이 없죠. 요 석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를 누가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쌍립을 해야 되는데 이영 선수가 이 수 못 보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아,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거 두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걸 끊거든요. 이렇게 끊으면 이제 이걸 이어야 돼요. 여기를 넘어가는데 문제가 이제 요거 몰고 이거 나가잖아요. 수를 늘릴 수 있죠. 한 점. 네, 잡기 또 전에 나간 다음에 그렇죠. 요거 몰면 이건 다 잡혔잖아요. 싸움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쪽을 줄여요? 이것도 될까요? 아, 그거는 좀 이상한데. 아, 이것도 수상전은 이길 수 있겠네요. 수상전은 이기는데 문제가 지금 난리 났죠. 지금
AI는 이걸 따르네요. 이걸 폐감을 빨리 해서 이걸 하나 빨리 해놓는 게 중요한 수순이라고 하네요. 이게 전체 폐니까. 흙이 이걸 따는 게 지금 핵심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 잡으면 득본 거예요. 귀를 지키겠죠. 그러니까 이거 끊으면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때 이제 넘어가고 이제 이게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이렇게 백이 3선 그냥 막으면 수상전으로 이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 이렇게 했을 때요? 네, 흙이 넘었을 때. 또 여기는 하나 지켜야 되죠. 네. 네, 지켜야 되는데. 예. 세수 세수니까요? 세수 세수인데 예, 여기를 이렇게 지키면 이제 잡으러 가려면 젖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네. 예. 이거 둬야 되는데 또 여기를 젖히면 막아야 되겠죠? 그 요게 수가 수가 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요걸 잇고요. 요걸 이으면 또 수순을 제대로 하면 백이 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쪽이 잡힐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갑니다. 실전 보겠습니다. 좌측을 이어야 돼요. 네, 또? 지금 그것도 돼요. 이거 볼 때 이걸 몰면 아이고 이건 아니죠. 아 이거 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쉽게 넘겨주는데요. 박앤세일인데요. 아 요거는 지금 모양이 좀 이상하지만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요거 둘 때 이거 그냥 몰아요. 그러면 이거 따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키면 따로 요거만 끊겼죠. 여기 또 득을 봤으니까. 요건 찌르더라도 이렇게 둬서 그만이니까요.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이게 역전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크다는 거죠. 이 막으면 되는데. 아, 네. 시간을 좀 더 드려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좀 남은 시간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안 돼요. 네. 그리고 5분 남았습니다. 아이고 그 손해 봤어요. AI가 화를 내잖아요. 막아야 돼요. 어쨌든 백이 좀 앞서 있는 상황에서 더 크게 차이를 벌릴 수 있었는데 귀를 넘겨주면서 역전이 됐고 미세해졌습니다. 저도 잘 못 봤는데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걸 이거 따는 것만 생각했는데 AI가 이게 이렇게 그쳐서 따로 살면은 아까 그 차이란 얘기입니다. 요거 참 어려운 수인데 네. 네, 알아두시면 지금 요거는 흙이 막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수상전이 이렇게 끊지 않습니까? 이거 타고 가면 그만이거든요. 오솔길 따라서.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건 이렇게 둘 때가 문제인데 그냥 젖혀서 그만이에요. 자충이 돼서. 계속 나오면 나오는 대로 받아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만이죠, 여기. 이게 튀어야 벼룩인데. 혹시 백이 이선으로 껴붙이더라도 그래도 바로 물러나는 것보단 막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죠. 거죠? 이렇게 껴붙이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먹여치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두 개 놔야 돼요. 아 여기가 있으면 하나만 놓으면 되고. 고교동문전에서 이렇게 반집 한 집을 다투는 개가바둑 나온 적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시간패를 그 설린 인터넷 고도 학교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미세한 형세에서 다섯 집 시간 공제는 승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뭐 꿀리 되니까 꿀려야죠 이렇게. 꿀려 그럼 아유 잘못했습니다. 꿀려 꿀리면 됩니다. 어차피 백 한 점이 떨어지진 않으니까요. 근데 왜 이게 승점이 네. 들어가서 저 흙이 좋아졌냐면요. 여기가 아까 단수단수해서 이 전체가 못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사니까 그 흙이 기가 살아가지고.
여긴 지켜야죠, 여기는. 네, 상변 지워진 건 어쩔 수 없고 두 점이라도 살려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좌상기에 이렇게 들어간 원재가 있어서 여긴 부서지는 건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계속 들어갑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그냥 이거 뚫리면 손해인데. 손해입니다. 이거 뚫린 게 아파요. 이거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흙은 그냥 이쪽 뚫어서 요거를 한 점 잡는 걸 추라이를 했어야 돼요. 아, 지금 큰 끝내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백은항 선수가 우하기 두 점 잡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네, 역전이 됐잖아요. 네. 이거 뚫으니까. 그리고 지금 3분 21초는 두 자리가 너무 많아요. 8분 34초도 뭐 저렇게 썩 많은 건 아니지만 지금 둘려면 여기를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두 점은 그 별로 적습니다. 그렇죠. 중앙이 뚫리는 네. 게 크거든요, 지금. 그럼 뭐 이제 타협을 봐야죠. 넘어가서 네, 이쪽 주고. 흑이 선수를 뽑을 것 같지 않을 것 선수를 뽑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선수를 뽑으려면 약간 희생이 좀 따라야죠. 네. 한 수를 드린 것 치고는 큰 끝내기를 얻진 못했습니다. 중앙을 막어도 돼요. 네. 막어도 됩니다. 막으면 이제 이걸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따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호영 선수는 중앙 깨는 데 주력하는 거고요. 그냥 내려가야죠. 이건 뭐 딴 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는 건 다 악수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둑팬 여러분께서 이런 거 막 이거 다 해놓고 이거 잡는다 그러면 이거 남는 거 없습니다. 잡고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2분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이거 도도요. 이거 도도 흙은 백은 이거 딸 수밖에 없어요. 이쪽 있지 못하십니까? 끊으면 다 잡히니까. 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는데. 둘 자리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요. 시간 많이 씁니다. 이거 대악수예요. 105분 남았습니다. 결국은 이걸 이어야 되는데 이 흙점 이것도 작아요. 이제 이렇게 두고 이거 두면 이 숙점 이렇게 둬버리면 여기 다 제로가 됐잖아요. 이상감각인데요. 아, 지금 상변을 비롯해서 큰 끝내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AI는 그냥 이렇게 두라 그러네요. 이렇게. 이거 뭐 딴 거 하지 마. 이게 크다는 거죠. 이으면 위로 끊기니까. 아, 저 이렇게 하면 이거 끊기면 잡히네요. 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둬야 됩니다. 아, 네. 이으면 그냥 끊겨서 잡히죠. 지금 이거 둬야 됩니다. 아, 세 점 큽니까? 이거 끊겨서 이거 다 들어갔는데? 아이고! 아니,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다가 또 여기서는 너무 빨리 뒀어요. 이거 그럼 이것까지 잡아야죠. 결과적으로 백이 잘 됐어요. 아주 잘 됐죠. 네. 이것도 다 살리고. 아, 이거 끊으면 이거 잡... 이것까지 잡겠는데, 이렇게. 아, 그 백은항 선수 잘하다가 거기서 전문용어로 삽질했네요.
아, 그래도 손을 잘 뺐습니다. 이미 우변을 밀리고 나서는 집례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상변을 지키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이 순순히 넘어가 주네요. 이제 개가 바둑된 거죠. 이제 이거 미는 수는 여기를 어딜 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요. 이 전체가 지금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붙여서 뭐라 그럴까요? 그죠? 땡깡을 부리면 땡깡을 부리면 곤란합니다. 그 이거 부활하는 순간에 이게 잡히거든요. 지금 이 두 점은 크죠. 후에 좌변 끝내기가 있었기 때문에 1분 남았습니다. 두 점 큽니다. 네, 좌변 끝내기가 있어서 커요. 아, 그거 따끔한데요. 근데 여기가 있다는 거죠, 여기 끊는 순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당해주고. 여기 선수거든요. 그거 애껴서, 애끼면 저거 되는데. 찝으면 그 다음 이 선 막는 것까지 끝내기가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두 선수가 정교한 수를 보여주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백은왕 선수 시계를 한 번도 안 봤거든요.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페널티로 네. 설린 인터넷 거가 아쉽게 1차전에는 그 수 좋았어요. 옛날에 애쪽에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거 왜 두 수 들여서 잡아요. 아까 한 수면 잡았는데. 아, 참 안타깝네요. 설린 인터넷 거로 봐서는 안타깝고. 지금 반상 최대는요. 여기라고 하네요. 아, 그곳 크네요. 예, 여기가 반상 최대입니다. 흙은 백은 요렇게 두면 선수잖아요. 아, 여기 작은 데인데. 자, 여기를 넘어가느냐? 그 반집 승부면 이건데. 근데 그 반집 승부가 문제가 아니라 페널티를 먹어서. 네, 아유, 작은 데. 시간 공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자작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몇 집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집이에요. 아홉 집인데 이건 선수잖아요. 이렇게 돼. 아이고, 거기서 명함이 엇갈리네. 다섯 공제. 아이고, 다섯 집이 저게 큰데. 이제야 처음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다섯 집은 큽니다. 근데 이렇게 젖히지 않습니까? 되젖혀요. 못 끊습니다. 근데 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흙이 여기서 막으면 안 되겠는데요? 막으면 이게 측점 잡혀요. 네. 이렇게 뚫려서. 그러니까 여기를 어딜 지켜야 되는데 단수 몰고 있는 수가 혹시 되나 보는 건데 안 되겠죠? 네. 우변을 막았는데 큰 자리는 아니었고요. 좌변에 비마도 남아 있거든요. 네, 여기 크죠. 아, 이거 참 아깝네요. 여기가 이거 몰고 여기가 수가 아주 고약한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키면 이걸 둬야 되잖아요. 흙 열집 공제입니다. 네, 이거 두면 여기 둬야 되잖아요. 아까 여기가요. 이거 몰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걸 이어버리면 못 끊어요. 쓱 나가는 순간에 입니다. 이거 달랠 때 석점 줘야 되니까. 아, 설린 인터넷 고가 시간 공제로만 10집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가로 보면 흙이 앞서 있거든요. 그건 소용없어요. 네.
범정고시는 지금 1분 30초 남긴 했는데 뭐 역시 설린 인터넷고도 1분 30초 남았고요. 여기 또 뜨뜻하게 여기 또 한 집이 생기네요. 선수로. 네, 선수로. 네, 백은항 선수가 요전번에는 그 19개월 된 아이를 데려와서 같이 옆에 앉히자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네, 안 됐는데 사실 좀 미국 같은 데는 그 따로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가 잡혀갑니다. 그래서 저 그 한국 유학생 중에 이 학위를 받잖아요. 이 친정이나 이쪽에서 안 가면 천재입니다. 본인이 데리고 올라가야 돼요. 식장에서. 그래서 사진 찍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101분 남았습니다. 아, 백은항 선수가 시간 공지 받기 전에 체크를 했으면 또 좋았을 걸. 여기가 네. 큰 자리입니다. 이게 패스하면 못 하거든요. 여기 생각보다 큰 자리예요. 여기는 흙은 이렇게 빨리 해놔야 되죠. 이거 몰면 될 것 같아요. 요 단수 몰면 이게 잡히거든요. 선수가 시간이 없어서 형세 판단할 시간도 없었을 것 같고 네, 검정고시는 첫 번째 그리고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는 세 번째 아, 네 번째죠. 네 번째 시간 공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빨리 두고 있습니다. 지금 백은항 선수는 마지막이에요. 시간패 직전이거든요. 아이고 될 듯 될 듯 거기가 아슬아슬하네요. 지금 3, 2, 1입니다. 시간 추가 시간표입니다. 아 역시 좀 경험이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더 빨리 재촉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8강 4경기 1구 끝났습니다. 검정고시 시간 승입니다. 1구 검정고시가 좀 강자들을 많이 내세우긴 했습니다. 검정고시 1대0으로 앞서갑니다. 결과는 이겼지만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네. 아, 참 근데 백은항 선수는 좀 아쉽겠습니다. 네. 네, 뭐 나중에는 백이 집으로도 역전을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좀 시간이 명암을 갈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시간의 명암인데 여기에 경험. 경험이 백은항 선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게 문제가 됐고. 아, 참 아쉽네요. 아, 네. 잘 뒀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내용이 좋았던 것 같거든요. 아, 백은항 선수 괜찮았어요. 네. 그 우측에 저희 우상기 누가 뒀느냐. 그 자리 뒀잖아요. 그러면 참 잘했어요가 되는데 네. 약간 그 뒤에 돼지꼬리는 드릴 수가 없게 생겼어요. 네, 자 어쨌든 검정고시는 이렇게 강팀에서 강자들을 섞여서 나왔기 때문에 1국을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2국에서는 설린 인터넷고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될까요?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